안녕하세요. 청주 매주입니다. 제가 다할리아 씨앗을 봤다가 얘를 봤어요. 작년에는 얘가 꽃이 피는 걸 봤는데 제가 올해는 못 봤었거든요. 꽃이 요렇게 폈어요. 요렇게 피고 그래서 얘는 별로였어요. 근데 한나무에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톤의 색깔이 원래 있었었는데 걔가 안 보였는데 이 나무에서 이렇게 같이 피네요. 이런 색 이렇게 폈었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. 이렇게 한 가지예요. 한 가지 한 뿌리에서 싹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. 참, 얘네들이 가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줬을 때 상당히 신기합니다. 또 같은 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 화분에 이렇게 심었는데 얘는 또 겹으로 나왔어요. 얘는 또 이렇게 겹으로 나왔어요. 그리고 며칠 전에 목사님 부인이 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씨앗을 받아서 주었답니다. 얘도 예쁘기는 하지만, 그래도 이 아이가 더 예쁘죠? 너무 예뻐요. 색감도. 근데, 시각적인 색감은 더 검은 빛이에요. 얼마나 오묘하니 예쁜지 몰라요. 물을 안 줘서 국화들이 시들고 난리가 났습니다. 네,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 국화 상당히 색감, 고급진 색감이죠. 모양도 마찬가지고요. 꽃꽃이 아닌 겹꽃인데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요. 또이 옆에는 또 새로운 꽃을 보여드릴게요. 이 꽃이 이름은 제가 얘를 데려올 때 들었는데 이름표를 안 해줘서 잃어버렸거든요. 여러분들 이꽃 이름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. 언뜻 보면 검은 눈의 수잔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비주얼이에요. 이 꽃이 중앙이 이렇게 검은 톤인데 갈색 톤으로 보이죠? 지금 검은 톤으로 보이고 약간 갈색빛 나는 검은 톤인데 참 이쁩니다. 얘도 한 포트에 1,000원에 사와서 제가 삽목해서 키우고 했어요. 그래서 이쪽에도 한 포트가 또 있는데 얘는 아직 꽃을 안 피우고 있습니다. 향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꽃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잘 데려왔다 싶어요. 얘가 월동도 잘 된다고 합니다. 키는 땅에서 키우면 한 1m 정도 큰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화분에 키우고 있으니까 매일 물을 막 주지를 않아가지고 말리고 그랬거든요. 근데 수꾼은 수꾼인가 봐요. 이 밑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. 땅에 심으면 번식이 참잘될것 같고 얘가 또 삽목도 잘 된다고 그러네요. 이 사진 찍어서 모야모야 한번 이름을 물어봐야 되겠네요. 저희 집 아스타. 얘도 또한 매력적인 색감이죠. 여러분들 보라색 좋아하시잖아요. 저도 보라색 너무 좋아하고요. 삽목해서 많았었거든요. 근데 조금 시집을 좀 보냈고요. 얘네들이 장마철에 하얀 가루병도 생기고 해서 너무 속상했었어요. 모두 갈까봐. 그랬는데, 이렇게 정말 예쁜 모습으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올해 지금, 작년, 3년째네요. 3년째 살고 있는데, 내년에는, 올해는 씨앗 좀 받아볼까요? 씨앗 발화가 될지. 내년에는 삽목도 좀더 많이 하고 해야 되겠어요. 정말 매력적인 아스타입니다. 옥자마도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.
근데 올해는 벌레들도 참 어느 집이든지 다 많은가 봐요. 이 달팽이가 아마 저렇게 뜯어먹었을 거라고 보거든요. 제가 페추니어를 키우는데 정말 고가품인 페추니어인데 걔도 달팽이가 다 뜯어먹었어요. 참 순환 시대예요. 모든 꽃들이. 옥자마 아마 얘네들이 마지막 꽃이지 않나 싶어요. 얘 활짝 핀 모습 한번 담았는데 여러분에게는 안 보여드렸어요. 지금 얘가 벌어지는 애인지 아니면 지는 중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새벽에 얘네들이 피더라고요. 근데 이 시방이 얼마나 예쁜지요. 이거 보세요. 수박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? 참 귀여워요. 시방도. 씨는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꽃이 너무 예쁘고, 비록 한 하루살이지만, 많은 꽃의 개체수가 피기 때문에, 울타리를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다 맺혀 있는 모습 보이시죠? 장소 부족인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. 이런 예쁜 꽃들을 마음껏 개화되게 할 수가 없으니까. 층꽃이 이제 많이 지고 있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피고 그러네요. 씨앗이 떨어져서 나는 애를 여기 화분에 한 켠에다가 심었더니 얘네들은 이렇게 또잘 크고 있는데 아직 꽃은 활짝 피지는 않고 있습니다. 가는잎 향유가 피기 시작했어요. 화분에서 키우는 애들은 물이 고파서 그렇게 예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근데 얘들 보세요. 여기가 오후에는 햇빛이 좀 빨리 지는 편인 곳이에요. 오전 빛을 좀 보고. 너무 예쁘죠? 군락으로 만들어서 키운다면 얘네들 정말 정말 예쁠 거예요. 작년에 화분에서 키웠지만 작년에는 정말 멋있는 모습이었었는데 올해는 얘네들도 상당히 시련을 좀 겪었습니다. 장마철에. 아휴, 너무 예쁘죠? 가는잎 향유입니다. 약재로도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씨가. 얘네들 만지면 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아우,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. 모두 다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얘도 역시 보라돌이에요. 한번 또 저희 집에서 피는 애들 보라돌이들 다 묶음으로 영상 한번 올릴 거예요. 얘는 꽃이 상당히 자그마하니 예쁘거든요. 색감도 요렇게 고급진 색감을 하고 있어요. 근데 키가 너무 크니까 좀 미워서 제가 잘라버렸는데 진지게 가지를 쳐주고 키를 안 키우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. 얘가 산책하다가 만난 앤데 캐다가 여기 뒤뜰에다 심었더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. 정말 봐도 봐도 예쁜 꽃들이 들꽃이지요. 여기는 가오라 흰색. 제가 가지치기도 안 했고 그냥 심어놓고 물도 안 주고 했는데도 얘네들이 살아서 꽃을 이렇게 가지마다 한두 송이씩 피고 있고요. 또 저쪽에는 국화가 노랗게 피어 있네요. 제가 얼마나 이쪽으로 관심을 안 두면 이렇게 국화가 핀 거를 모를까요? 여기 이쪽에 국화도 제가 또 옮겨 심었는데 각 꽃봉오리 다 맺었어요. 어떤 종류의 꽃이 필지 궁금합니다. 얘네들이 여기 오기까지에는 좀 사연이 있어요.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심장에 무리도 왔었거든요. 심장이 이틀 동안 너무 아파서 사진을 찍었더니 스트레스성이래요.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돼요. 환경이
힘들게 하니까. 보세요. 국화가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아이보리 색으로 폈어요. 이 들국화다운 꽃. 참 매력적이죠, 꽃이. 이 앞쪽에는 백리향이 이렇게도 많이 번져 있어요. 내년 봄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? 기대를 합니다. 여기 가오라 보세요. 얘도 도로공사 하는 데서 얻어다가 버리는 거 주워다가죠. 얻어다가가 아니라 주워다가 키웠는데, 이 영상에서 좀 벌레 보이는 거좀 보십시오. 얘가 지금 열심히 뜯어먹고 있네요. 너 얼마나 예쁜 벌레가 되려고 그 예쁜 꽃을 그렇게 뜯어먹고 있니? 아유. 여기 아주 척박한 돌틈에다가 제가 여러 포기 심었어요. 얘네들이 올 크면 내년에는 이쪽이 아주 이쁠 거라고 봅니다. 아직은 요한 포기만 왕성하게 지금 꽃이 피고 있지만 요게 지금 한 다섯 포기, 하나 둘셋네포네 포기 다섯 포기 심겨져 있으니까 면적이 좀 넓어요. 좁은 편은 아니에요. 이 영상 끝나면 저 벌레 잡아서 처치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렇게 또 새로운 꽃들 보여드리기도 했고, 기존 있던 꽃들이지만 지금 한창 예쁜 모습이기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청주 매주였습니다.